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덕분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에훗은 이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한 이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강한 부분 왼손을 연마하고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한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갔어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아마 삼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80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평안을 했는데 아마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이 80년 동안의 그 풍요와 평안한 삶이 계속 지속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평안하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80년의 평안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읽어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 그랬죠.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 평안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좀 몸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별로 없다 그랬죠. 경제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자, 8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은 아이를 꾸중하죠. 채찍을 듭니다. 매를 들어요. 그래서 이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려온 자식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빈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야빈이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무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예?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탱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 소련 저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북한 공산당들에게 그냥 속절없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 탱크가 900대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대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말씀해 보면 농사진 거다 뺏어가고 20년 동안 여러분 농사진 거다 뺏어가고 재산들 다 뺏어가고 부녀자들은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지난주에도 생각했잖아요. 좀 빨리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 80년 동안 평안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지 20년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 우리 일본 경제 뭐 잃어버린 10년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까지 잘 됐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 일본 경제가 침체한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좀 작은 사인을 주셨을 때 아, 깨달아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20년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깨닫지는 못해. 야, 저렇게 깨닫지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자,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로 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71년 지났습니다. 71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정말 힘든 경우도 많았지만은 평안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이루어서 이제 OECD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 기간 동안에 후진 국가 중에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경제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노벨 경제학을 공동 수상한 그 두 분의 경제학자가 쓴 그 좋은 경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 목사한테 경제학 책 읽고 있어요. 이렇게 듣고 온 책인데 정말 좋은 경제가 뭔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경제는 뭐냐? 우리나라에도 뭐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느냐? 좀 보수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좀 이제 진보 이 좌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지금 본 것으로 나누어야 된다. 분배에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경제 어떤 경제가 좋은 경제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하여튼 그 이 최근 이제 이 아세아의 가난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이름이 자꾸 책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우리는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그 세계 나라들의 모델이 돼서 지금 71년 동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때 다 부서지고 없어져가지고 잿더미밖에 없고 무슨 천연자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을 많은 사람들은 교육에서 봅니다. 교육. 근데 그 교육이 주로 우리 어머님들의 그냥 엄청난 교육열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이 힘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성장했는데 이런저런 요인을 많이 따져볼 수 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힘든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민주화를 이룬 거죠. 이렇게 자유가 많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 앞에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8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산 사람은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들도. 지금 뭐 저도 60이 이제 두 달 있으면 60인 두 달도 안 남았네 이제. 한 달만 한 달 좀 지난 60인데 앞자리가 바뀌니까 좀 이상한 마음이 좀 들더라. 60? 그 옛날에 할아버지라 그랬는데 60이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나 근데 아직도 내가 저 우리 김종욱 집사하고 축구하러 좀 이따 또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지금 날라댕기는데 물론 날르지는 않습니다. 김종욱 집사하고 뛰면 이제 반동은 뛰는데요. 앞자리가 바뀌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려움 없이 잘한 거죠. 60년 동안 그 6.25 끝나고 살았으니까 70년을 그렇게 살아. 우리 좀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고초를 겪어왔죠. 어제도 이제 김 소장님 어머님 상해 갔다가 89세로 가셨는데 33년인가? 33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일제시대부터 태어나셔서 초등학교 시절을 다 일제시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을 청년 때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어떤 제 부모님 세대에는 다 그런 어려운 세대를 지나왔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70년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제까지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20년의 고통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80년 이후에 20년이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하여튼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오늘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사사기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부르짖음이 소망이다.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은 사사, 드보라,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두 사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제 주 지도자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물론 이 당시에도 여성 지도자가 있었겠지만 극히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남성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20년 동안 쓰실 만한 남성이 없었다. 하나님이 여자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서운 20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땜빵 기도만 해요. 땜빵 기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또 주여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니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때 와서 주여 맨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방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방기도 미리미리 예? 미리미리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늘 체험되고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곡의 기도를 주시고 들으시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드보라는 자기 민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냐는 사사기 5장에 잘 나타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고 마을로 떠나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던 시절이었어요. 사사기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렇게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대로의 사람이었고 마을이 텅텅 비고 다 산속에 도망가서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가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고 지도자가 됐다는 말은 가나안 왕 야빈의 눈에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그들은 철병과 900승이나 가지고 도대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드보라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사라는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은 이 드보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가 된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드보라가 장군 한 사람을 세워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남성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지. 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장군으로 세웁니다. 바락.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저들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1만 명의 군사를 줄 테니까 1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나가서 기손강가에서 시스라의 900대 이 철병거를 맞서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바락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바락이 나가서 싸우라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사람이 남자고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 혼자 가는 거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바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가나안 왕이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대, 두 대도 안 돼. 900대의 탱크가 있어요, 저쪽에. 그걸 볼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철갑으로 두른 그 철병거에다 거기다 활을 쏜들 무슨 활이 들어가겠어요. 거기 뭐, 어떻게 칼로 친들 그게 부서지겠어요. 예? 자기들이 싸우러 보병원 데리고 나가봤댔자 900대의 철병거가 왁 오면은 그냥 만 명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다. 20년 동안 철병거만 바라본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패배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불신앙과 패배.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이 자주 예화로 사용하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끼리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 코끼리 맨 처음에 잡아다가 놓으면 얇은 철사로 이렇게 다리 하나 묶어 놓으면은 답답하니까 코끼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가려고 턱턱 치면은 새끼 때는 못 빠져나가죠, 새사슬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어미가 돼서도 그 조그만 새사슬을 묶어 놓는데 코끼리가 못 나갑니다.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몇 번 해보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미가 됐기 때문에 툭 치면 끊어지거든요. 근데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실패와 두려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코끼리처럼 돼서 감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철병거 900대만 20년을 바라본 그에게 두려움밖에 더 있겠어요? 불가능밖에 더 있겠어요?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철병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철병거만 바라본 바락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보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락에게 한심했겠죠? 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채고 있는데 드보라가 14절을 말하는 거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말을 해요. 네가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지만은 네가 사령관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락이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1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돼요. 보병만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철병과 900승을 가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들을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딱 사령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혼란이 와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오늘 4장 본문에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은 이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가 부른 노래예요. 기도의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나와요.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손강가로 나가서 싸우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보병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철병과 900승이 있어요. 그러면 보병이 유리하려면 산에서 게릴라전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기손강가는 평지입니다, 여러분. 예? 평지에서 지금 저쪽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오면은 평지에서는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탱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철병과 900승이 다 있고 그 옆에 많은 보병이 있고 여기는 보병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이 붙으면 절병과 900승이 딱 달려오면 그 평지에서 다 깔려 죽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손강가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가라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이제 그 강가에 나간 거죠. 그래서 철병고 900승이 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때 뭐가 왔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뭐가 와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장관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게 생겼어. 그러면 철병고가 강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지. 예, 땅이 집척했지만 철병고 빠져서 못 갑니다. 보병만도 못한 장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도 다 날씨를 보고 계산하는 지략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기성강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파랬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파랗고 맑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날이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나간 거야 이들은.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맨 처음에 두려워서 못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내려갔는데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목장구름이 잔뜩 끼더니 그냥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질퍽하게 됐죠. 마차가 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 철병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만 명의 그냥 보병이 와서 그냥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마차가 안 움직이니까 이 장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걸어서 도망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설교했어요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철병고 900승을 하나님이 다 그냥 강가에다 빠뜨려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항상 그렇게 들어야 돼요. 비가 도저히 오지 않는 날에 비가 안 오는 날이기 때문에 철병고가 나간 거예요. 그 시스라도 몰고 나간.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맨날 주판을 튕기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생각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맨날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비가 내려서 철병거를 빠뜨리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닫힌 문만 봐. 계속 철병고 900승만 바라봐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문 열으시고 비를 쏟아부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드보라는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바락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그럼 뭐 그게 얼마나 절망이고 좌절이겠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여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철병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900승의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